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이 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침에 백범 김구 묘역에 들러서 참배를 했어요. 그래서 네티즌들 반응은 대체로 아 이제야 광복절이 뭐 제자리를 잡는 것 같다. 광복절다운 광복절을 보냈다. 뭐 이런 평들이 좋은 호평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김구 선생 묘역 참배를 어떻게 보셨을까?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바로 김구 청문회라는 책을 써서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낳은 저자이신데요. 김상구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그 김상구 선생님과 더불어서 좀 백범 김구의 가려진 진실, 하나의 신화 벗기,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구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연세가 거의 60이 다 되셨죠? 60 넘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제가 근데 그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십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지금 작년에 환갑이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지금 우리 사회의 그 정치인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뭐 수년 전에 여론조사를 그 국회의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정치인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우리나라 그 정치인은 누구냐 역대 했을 때 김구 선생을 꼽았어요. 대부분이 다 1위가 제가 김구로 제가 봤거든요. 맞습니까? 뭐 대체적으로 지난 뭐 대통령들도 예를 들어서 뭐어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김구를 솔직히 배 양심상으로는 성징을 도저히 못 붙이거든요. 일단 김구로 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김구 그래서 선생, 백범 선생 보통 그렇게 다 부르고 있고, 예. 사실 저도 김구 청문회를 서기 전까지는 예. 김구를 습관적으로 거의 습관적으로 이제 저도 김구 성징을 했었었어요. 예. 어느 정도 제가 문제점을 좀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김구 청문회를 쭉 쓰면서 한 3분의 1 정도 썼을 이후부터는 막제 양심상 도저히 성생을 붙일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렇구만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막 제가 자연스럽게 김구 김구 이래 하는데, 저도 사실 뭐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구 성생이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니, 선생님의 그 책이, 그러니까, 김구 청문회 1권, 2권 해가지고 이렇게 2권짜리로 나왔잖아요, 그게. 그리고, 제목이 앞부분이 이제 친일파가 만든 영웅. 친일파가 만든 영웅, 그 김구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이제 보통 교과서에서 또 김구 하면은 독립운동가고 그야말로 통일을 위해서 38선을 넘어서 김일성을 만나서 단판을 지르러 가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 나는 이제 독립된 그런 어떤 나라에서 문지기 노릇이라 할 요량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아무런 사심 없이 자신 한 몸을 던져서 민족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그런 그 민족의 스승, 뭐 이렇게 그냥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근데 김구가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다. 아, 그런 제목부터가 너무 도발적이었어요. 그게 진실입니다. 예. 왜 일반적으로 이제 김구를 이야기할 때 예. 이제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킨 이제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인물, 예. 또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또 저기 그 남북연수에도 간 그런 통일의 화신이 인식되어 있는데, 예.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일단 독립운동 시절은 독립운동보다는 독립운동을 방해를 한 사람이고요. 어허. 통일의 화신이 아니고 분단의 원흉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단의 원흉이다. 좀 차근차근 좀 풀어보자고요. 그럼 왜, 우선 그 예. 7일 그 제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러시죠. 일단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김구가 이제 1945년 11월 14일인가 이제 그때 들어오잖아요. 예.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선 김구가 머물렀던 집 경교장이 이제 악질 친일 재벌이었던 최창하의 별장이었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우선 진짜
선거한 독립운동가 같으면은 예. 들어와서 잘데 없으면 한강 백사장에 천막이라도 치고 자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정말 위대한 독립운동 같으면은 시민들이 그 백사장에 자리 안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벌써 해창학은 지금 이제 그 친일 인명사진에도 등재된 사람이죠. 예. 그는 그 악질 광산 재벌 해창학의 별장을 예. 거주지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진우. 예. 송진우도 그 친일 인명사진에 안 들었습니다만은 한민당의 그 대표로서 그것도 송진우의 친일 이력도 대단한 그 아주 악질 친일파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친일 이력이 굉장히 뚜렷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송진우한테 900만 원 받고 송진우가 갖다 준 거죠. 예. 900만 원 같으면 요즘 같으면 뭐 수백억 이상이죠. 그때 당시 그다음에 이제 900만 원이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김승수 동생 김연수. 예. 김영수한테 또 700만 원을 김영수가 갖다 줘요. 왜 그러니까, 김구한테 돈을 갖다 줍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그 당시 한민당이, 예. 한민당 지지율은 대부분 다 이제 지지율 출신으로서 대부분 친일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큰 화두가 이제 친일파 처단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원영 선생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예. 그리고 뭐 조선공산당은 또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다 이제 친일파를 처단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이제 제일 큰 화두였잖아요. 예, 해방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민당 출신들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그뭐 정치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생존 자체를 거의 못할 그런 지경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들이 살기 위해서 예. 일면식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던 예. 그 중경 임시정부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뇌물이네, 뇌물. 예? 그렇죠. 나좀 살려줘,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로서 이제 조병웅을 갖다가 이제 그 중국으로 보내요. 예. 그래서 이제 조병웅 쪽에서도 이제 우리 한민당 쪽에서 임시정부를 봉대하기로 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원우 선생이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를 하고 또 이제 인민공화국을 만들고 일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행정권을 갖다가 이제 일부 이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원영 선생을 이제 공직을 하기 위해서 예. 아니 중경에 임시정부가 있는데 예. 너가 무슨 권한으로 정부를 참칭을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친일파들이 일단 그 거주지를 그 경유장을 내주고 그 다음에 활동할 수 있는 돈을 줍니다. 그 돈으로서 김구가 이제 대한민청이라든지, 예. 그리고 백이사를 꾸리는 겁니다. 제가 좀 충격을 받, 이제 선생님 책을 읽기 전에 좀 충격을 받았던 한 장면이, 이제 다른 어떤 그 제가 뭐, 오랫동안, 오랜 세월 동안 상당히 그래도 그 영향을 받고 존경해왔던 그 신학자 가운데, 그 민중신학자 그 안병무 선생이라고 있어요. 서남동 교수하고 예, 안병무 교수. 그분이 그래도 민중신학의 거봉 중에 한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의 그 옛날 전력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가운데서 이분이 그 서북청년단 부단장인가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서북청년단, 그러니까 이제 그 말지, 옛날 그 말지라는 잡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말지에 나온 기사를 쭉 보다가 보니까 그 서북청년단의 전신 방금 민청이라고 했나요? 뭐, 그, 대한민청요. 대한민청은 서북청년단의 그 전신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서북청년단을 이승만하고 연결을 많이 시키는데, 예. 그 서북청년단의 초창기는 김구가 다 컨트롤 했었어요, 서북청년단도. 예, 그 방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 서북청년단하고 다른 게 서북청년단은 이북에서 내려왔던 예. 그러니까 이제 황정기 무사도 이제 서북청년단에 굉장히 깊게 관계를 하죠. 그래서 그 거기 축사를 처음 그러니까 서북 청년단인가 서북 청년회든가 그때 그랬는데 서북청년회로 이제 주로 이름을 이야기를 했죠. 그 그때 이제 출범할 서북청년회는 때 축사를 김구 선생 김구가 가서 했더라고요. 김구하고 또 자금도 대줍니다.
자, 그럼,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서북청년단 이전에 이제 대한민청을 오히려 좀더 깊게 봐야 되는데, 대한민청은 주로 이야기를 많이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청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김도환이가 이제 그 우익 테러를, 백색 테러를 했던 단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한민청이 김도환이가 이제 그 자기 친구 그 정진용인가 한 그걸 그 죽이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대한민청이 이제 결국 폐쇄가 되는데, 예. 대한민청이 폐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서북청년단이 이제 그 악명을 떨치거든요. 아. 그러니까 서북청년단 이전에 진짜 큰 악명은 그러니까 이제 암살 단체는 백이사고요. 예. 그 백색 테러는 대한민청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대한민청 백색 테러라든지 또 서북청년단 백이사 다 김구 임진구 한독강 계열에서 컨트롤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김구선 김구가 이제 그뭐 김구 선생이라고 합시다. 근데 김구가 임시정부 활동을 하면서도 뭐 윤봉길 의사랄지 뭐 이런 분들의 어떤 테러 활동을 뭐 이렇게 지도하고 뭐 이렇게 해왔다 뭐 이것은 이제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엉터리예요. 예. 김구는 이제 1919년 이제 상해로 망명한 이후부터 외놈들 테러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인 그 스치다 그는 일반 상인이잖아요. 아, 표현을 또그 청취자들 가운데 좀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 윤봉길 선생의 의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데 윤봉길 선생 의거를 예. 원래는 춘산 이우필 선생이 다 했던 거예요. 김구는 숟가락만 얹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이야기 많이 할때 예. 이봉창 윤봉길 의거를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같이 찍은 사진도 그것이 있고 주역이 뭐 그렇다. 김구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 그러니까 일본인 테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금 내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약간 김구 이야기 보면 조금 내가 흥분한 기질이 좀 있는데 예. 그 옛날에 몇년 전에 막 암살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예. 이제 김구하고 이제 김호봉 중사하고 굉장히 친밀한 걸로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나오죠. 예. 이제 그런 것이 속 역사 조작이 엉터리입니다. 김구는 의열단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김구는 우리 동족들은 무수하게 많이 죽이고 테러를 했습니다. 그래요. 일제 강점기 때도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임시정부 경무국장 할때 예. 뭐 대표적인 게 김리승생 같은 분을 갖다가 이제 임시정부 그러니까 이제 레닌의 그 자금 그게 임시정부로 오기로 돼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횡령을 했다. 예. 이런 식으로 누명을 씌워갖고 암살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도 그 김리성태뿐만 아닙니다. 예. 그 이제 우리 동족들을 갖다가 친일파로 몰아 죽이고 예. 또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예. 또 공금 횡령으로 몰아 죽이고 이랬지만은 빼놈들은 죽인 게 없어요. 그리고 해방 공간에서도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선 송진우 암살, 또 여운여승생 암살, 예. 강덕수 암살 이는 이제 동족들을 이렇게 많이 죽인 그런 면에서 테러리스트지 예. 외놈들을 죽이갖고 한 그런 테러리스트가 아니에요. 아, 이게 지금 이제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예. 알고 있는 김구는 Yeah. 백범일지라는 책을 남겨서 그 책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김구 선생의 Yeah. 어떤 숭고한 어떤 독립정신이랄지, 그러니까 Yeah. 동학운동부터, 접주부터 시작해서 일본, 뭡니까, 간첩이라고, 일본 이거 헌병이라고 헌병이라고 위장한, 헌병이 위장한, 상인으로 위장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그런 인물을 예. 또 자신이 때려잡고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감옥에 갇혔지만 또 감옥에서 탈출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의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런 내용들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조작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니까, 선생님 책을 보니까 그게 너무 황당무계한 조작이다, 날조다. 실질적으로 현대사를 하는 교수들은 다 알아요, 내용을. 내용을 아는데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금고청문회 출준서를 그 박노자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쉽게 얘기하면 겁이 나갖고 고약이 목에 방울을 못 달았는데 그 제야에서 이제 이렇게 그 최초로 김구의 실체를 밝힌 책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맞습니다. 예, 박노자 그렇게 교수가 추천사를 글을 쓰셨더라고요. 썼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뭐 특히 현대사를 한 사람들은 김구의 정체를 다 압니다. 그 모르면은 청맹간이죠. 그렇군요. 모든 자료에 예를 들어서 그 동학만 하더라도 그 스치다가 그 대마도에 그 구조했던 일반 상인이라는 것은 그거는 뭐 벌써 그 논문도 여러 편 놓았어요. 논문도 실제 여러 편 나왔고 상인이었다. 그 일본 헌병 그럼요. 아니었다. 예, 실제 상인이었고 그 동학도 제대로 된 동학이 아닙니다. 김구는 동학 접수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학도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김성 동학이 있고 하나의 시대 혼란을 뜻해갖고 그 노략질하는 그런 그 동학패들이 있었거든요. 김구는 바로 그 노략질패들입니다. 노략질패. 동학으로 위장한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어떤 그렇죠. 사회의 혼란에 편승해가지고 그래 약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스치다 같은 경우도 그리고 백부밀지에 보면 김구 혼자서 이제 막 때리잡고 뭐 이런 건 없지만 혼자서 한게 아니고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 이제 그 치아포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황해도 그 장면 근처에 그 삼포란 데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일종의 이제 정감록에 의한 이제 그는 쿠데타 비슷한 그 애들 장난 같은 거였지만 그런 걸 하다가 이제 그게 그 걸리는 바람에 이제 도피하다가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것은 하나의 역모적이 있었으니까. 영모 때,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실패를 하고 돌아가다가 이제 그 치아포 그 폭우에서 그 돈을 가진 그 일본인 상인을 그 발견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의를 해갖고 그 달려 들어갔고 쉽게 하면은 그 강도였었어요, 강도. 그러니까 본인들의 정감록에 의한 어떤 그런 것을 하다가 그 역모죄를로 이렇게 이제 그 추적을 당했다 보니까 도망치다가 돈이 필요해서 강도 짓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인 상인을 죽인 거구만요. 그렇죠. 그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상인, 그러니까 이 상인은, 어떤 상인이었는가 하면은, 이제, 마도 출신으로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아카진끼라든지 뭐, 이런 이제 신약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파는 상인이었는데, 그 무렵에 이제 아간파천이 생기잖아요. 아간파천 때문에 이제 그 친일 세력이 이제 물밑도 들어가게 되니까, 이는 일본에서 온 상인들 때문에 조선 상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아간파천이 비겨갖고 이제 친일파들이 권력을 잃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상인들이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치다도 이제 그동안 장사했던 걸 모아갖고 어찌할까 이래갖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밀렸던 뭐 외상값이라든지 이런 걸 받다 보니까 이제 엽전 구름이가 굉장히 많았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죽인 거예요. 대표적이 돼서, 예. 근데 그 장면 자체가 저도 좀 아마 백범 김구일지를 읽는 좀그 생각 있는 분들은 이 장면은 너무 좀 드라마틱하면서도 너무 황당하게 보인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분명히 이런 그 김구청문회 안 읽었을 때도 그 백범일지를 봤을 때그 장면이 너무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뭐 밥을 뭐 일곱 그릇인가를 뭐 먹고 뭐 그러니까 뭐 피를 갖다가 뭐 손으로 뭐 별을 마시고 막 이래 놓잖아요. 그리고 그런 무슨 마치 그냥 뭐 무술 영화에 예, 그렇죠. 무슨 나오는
그런 그 전설 같은 이야기처럼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장면이. 그래서 그리고요,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 백품일지는요 정말 그참 동굴하는 그 우상 있는 것을 제외하고 냉정하게 보면은 예. 그 스치다 그것도 그 이상하게 딱그 보여준다. 왜 그러냐면은 그 국무보수로 이야기를 놓잖아요. 예. 이제 민비를 죽은 것에 대해서 이제 복수를 하는 거로 그게 예. 이제 국무보수인데 그러나 김구가 만약에 진승봉합도 갖고 진짜 악의적조를 할 정도로 그런 확실한 그런 그 봉합도 같았으면은 국무보수하고 이거는 모순되거든요. 아. 소방이 망한 것이 결국 그 민비가 청나라 그 청경 조직을 하고 그 예. 다음에 일본군이 들어온 바람에 이제 동궁이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그때 봉건사회라 하더라도 그 민비의 죽음에 그렇게 그 분노를 했던 것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러니까 동학사상하고는 안 맞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백금일치를 보면은 동학도 뭐 악의적조라서 동학으로서 굉장히 중요인물로 그려놓고 또 민비의 죽음 또 그리고 나중에 그거 뭐그 고종 전화 같은 거 이런 거는 보면 또 완전히 철저한 조선왕조에 충성하는 보왕주의로 그려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책에서 그 고종왕제 전화가 그 개설된 그 날짜인가를 이렇게 분명히 그 맞지 않다, 연대도. 예. 그러니까 고종이 전화가 개설됐다 하더라도 뭐 김구를 갖다가 그땐 김창수를 살릴 이유도 없습니다만 그땐 전화도 개통되기 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아주 제가 아까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지적을 대로 하신 걸 보면서 또 이제 그 백... 각주를 보니까 아주 치밀하게 그 근거를 다 밝혀 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그렇죠. 됐는지에 대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저를 고소를 좀 못하고 있죠. 못했죠. 아, 그러니까 김구 제가 후손들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기억나실 겁니다. 그 김완섭이라고 친일파, 예. 친일파를 위한 변명 뭐 지은 친구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잘. 그뭐 하여튼 뭐한한한 20년 가까이 됐나.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는 진짜 그뭐좀 문제점이 많긴 많습니다만은 예. 그 친구가 이제 김구를 갖다가 이제 막 깡패니 막막 이런 식으로 표현해갖고 이제 고소를 당했어요. 예. 그런데 그 김구를 비판한 거 보면 그 친구 하나 같으면은 저는 막100 이상이거든요. 그 친구 그 비교인 거뭐 10배 정도가 아니고 뭐 100배, 200배 정도로 제가 그 했는데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김한섭은 김구의 손톱만큼 문제점을 지적했다면은 예. 저는 그 친구보다 뭐 수없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예. 그 친구는 고발을 당하고 저는 고소고발을 전혀 안 당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철저하게 이제 추수로서의 고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고소고발을 안 당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선생님의 그 김구를 비판하는 책의 어떤 표지나 일부 이렇게 좀 그런 내용들을 뭐 이렇게 풍월로 들은 사람들의 경우는 이런 반응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더라라고 주변 어떤 그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뉴라이트 사관 아니야? 딱 하는 말씀이 예, 그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책이 출간되기 전에 예. 문화일보에서 대문짝만하게 내주셨어요. 아, 예. 그래서 저도 내 의외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화일보에서도 저를 뉴라이터로 알은 겁니다. 아, 예. 그리고 김구를 비판하는 데는 진보고 보수고 전부 다 김구를 충성하는데 유일하게 김구를 까는 데가 뉴라이터거든요. 그렇죠. 예. 처음에 그랬군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책을 읽어보고 또 한겨레에서 놓은 제 인터뷰를 보니까 그러면 이 친구 빨갱이 아니냐 또 이래 돼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역사를 뭐 이렇게 제야에서 공부합니다만은 저는 이데올로기에 저는 절대 매몰 안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뭐 우위고 좌익이고 저는 다 문제점이 있으면은 예. 아, 저는 일단 역사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세우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맞죠. 그래서, 예. 유라이트가 김구를 까는 자체는 그 관점은 제하고 틀립니다만은, 예.
뉴라이트가 이제 중국을 가는 것은 이제 결국 대체적으로 이제 이승만을 띄우기 위해서 이제 이승만의 대책진으로 예. 이제 좀 그는 그 숨겨진 의도가 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뉴라이트에서 중국 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인 그 진실은 맞아요. 맞습니다. 아, 뉴라이트에서 김구를 까는 내용들 상당 부분은 맞는 내용이다. 그렇죠. 예. 그들이 의도하는 것이 불순하지만은 예. 유라테스 김구를 가는 자체는 상당히 예를 들어서 그 이인호 교수 예. 요즘도 말 많죠. 이인호 씨가 지금 현재 KBS 이사장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그리고 건국에 전혀 저기 오히려 방해했던 인물이다 이러면서 뭐 이야기를 그 했었던 논란이 말이 있죠. 예. 사실은 따지고 보면 맞죠. 김구가 50선거에 참석을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1948년 출범한 이승만 정부. 예. 거기에 원래는 이제 이승만하고 김구가 굉장히 친밀했었어요. 예. 형아우 해가면서. 예. 그러다가 이제 남북연습회의 그거를 전후해갖고 잠깐 동안 그좀 갈라졌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물론 또 다시 친해지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남북연습회의 갔다 오고 난 다음에가 5월 5일인데 5월 10일에 선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선거를 참석을 안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당시 한독당이 1948년 50선거에 참석을 안 했었으니까 예. 이승만 정부 출범에 그 기여를 안한 것은 맞죠. 그 그렇잖아요. 자체는 팩트다. 예. 그렇죠. 그 자체는 팩트죠. 그래서 이인호 교수가 전형적인 뉴라이트적인 이제 그런 교수 중에 한 명인데 예. 김구를 까는 부분은 상당 부분이 많이 팩트에 긋는 사실에 것이 부합하다. 많아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무조건 흑백 논리로 볼게 아니고요. 예. 뉴라이트도 하는 것은 근대화 식민지론이라든지 있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비판해야 됩니다만은 예. 뉴라이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역사적으로 팩트 부분은 상당히 옳은 부분이 많아요. 일단은 이제 그 정도로 그 부분 정리하고요. 그 선생님께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백범 일지가 사실은 김구의 원래 썼던 내용과 많이 다르다.